아빠 직업쟁이. 아원은 조금 너무하지 않으세요? 8시야 정확하게. 빨리 보고 배고파. 가득 주세요 일단 가득. 어? 많은 시간을 보고. 근데 국수는 많이 들어가. 금방 꺼져. 금방 꺼져? 대단하셔. 국수는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거야. 오늘은 아빠 우리 싸울 수가 없도록. 왜 그릇을 저쪽으로 가져가시나요? 네? 아무도 안 써? 네가 먹는 게 시원찮아서 그래. 아빠가 볼 때. 내가 아빠 너무 많이 먹으려고 부적기를 많이 먹으려나? 부적기를 많이 했다고? 그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빠랑 국수 노래를 불렀었는데 엄마가 지금 구미 언니네 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갈 곳은 예전에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 원당 주교동에 위치한 영시미네라고, 그때 이만큼씩 시키고 결국 다 먹고 나오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째 안 오고 있어요. 한 시간째. 아빠 직업쟁이. 아원은 조금 너무하지 않으세요? 8시야 정확하게 시간. 아니 나 5시인 줄 알고. 여기... 시간은 나빠. 저 빨리 보고 배고파. 아빠 일단 짜잔 영심이. 사장님 저 왔어요. 가득 주세요 일단 가득.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튀김 하나 주시는데 튀김은 김말이랑 야채랑 김말이 두 개, 야채 두 개, 만두 하나 이렇게 주세요. 만두네 또? 어? 반띵하자. 난 그냥 거야 나. 기다리기 싫어하니까 이게 좀 오뎅이라도 이게 좀 세게. 아빠 지금 기다린 지 30초 됐어. 아 근데 좀 배고파 빨리 가져와. 그럼 오뎅 하나만 주세요. 여기 30초도 못 기다리신대요. 일단 아버님 보니까 순대. 순대 빨리 나왔다. 여보세요? 아, 나 자랑하려고. 순대 보이지? 어, 맛있겠다. 벼랑간 큰딸한테 자랑. 보내줄게. 한 일주일 걸릴 거야. 아, 뭐야, 이렇게 많이 줘. 이게 많아. 5,000원이야, 5,000원치, 5,000원치. 이거 무슨 만 원이 되겠다, 야. 아우. 아빠, 내가 그랬잖아. 이다. 야, 양념만 단지. 진짜 많지. 아빠 미안하다. 아빠, 여러분 분식 자동차가 다녀왔습니다. 아, 저기, 어머, 네, 어머, 그다. 뭐? 아, 이제 건드리셔도 돼. 어머. 믿으면 돼 이게. 3인분만 먼저 드셔보시고. 아유, 이거 야. 와, 이거 말도 안 돼. 할 거야. 아빠 갈래. 아니 아빠. 야 이게. 이게 3인분이야 이게. 미안하다. 아. 우와. 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좀 그렇게 어디다 먹어? 응? 아빠 잠깐만 그 맛이 다르잖아. 그냥 먹어 그냥. 그만 줘. 그냥 먹어. 여기서 내 먹고 준비. 와 국수 진짜 대박. 이게 어떻게 3인분이야. 야, 응? 시간에 먹어. 아빠 지금 먹이 1분이다. 아니? 이거 준비가 안 와. 뭐라고 그래? 응? 응. 그래서 고령을 주는 거야, 돼. 어묵 잔치 국수네.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메뉴를 시켰는데 여기 김밥도 팔뚝만 하고. 김밥 드림마. 응? 떡볶이. 아 근데 잔치 국수 진짜 맛있어. 꿀꿀하니. 이렇게 큰 거 좀 봤다. 큰 거 좀 봤지.
그럼 뭐야? 아니 이거 우리 새로 나온 거라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빠 이거 먹고 갈게. 이번에 영심이네 새로 나온 제육덮밥인데 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음식이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는데 무서운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이거 국수는 응. 많이 들어가. 금방 꺼져. 금방 꺼져? 응. 대단하셔. 근데 진짜 많이 없어졌다. 약간 응. 많이 주면은 누가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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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먹다 보면 뭐 있니? 국수는 살 안 쪄. 어? 국수는 살 안 쪄. 나는 왜 순대에다가. 와 근데 진짜 아빠 한 덩이는 먹었나 봐. 엄청 잘 드시네. 국수는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거야. 오늘은 아빠 우리 싸울 수가 없도록. 와 근데 너무 감사하다. 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응. 각을 하고 와야 돼. 와 5인분 시켰으면 내가 봤을 때 오늘 우리 둘이 다 집에 올까? 노소 가야지. 근데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6개월 전에 왔다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국물 다 먹어. 나도 좀 뭐냐 이렇게 언제? 와 단체국수 아빠 왜 브리오트를 저쪽으로 가져가시나요? 네? 괜찮았어? 아빠 오늘 네. 왜 이렇게 오늘도 왜 이렇게 네가 먹는 게 시원찮다고 그래 아빠가 볼 때 아니 오늘 그래도 다 먹어 한번 먹어 금방 먹어지는구나. 오늘 날씨가 약간 비가 올 것 같아. 그치? 비가 올 것 같지? 날씨가 보니까. 야, 뭐냐? 와 진짜 순대는 뭐다? 소금이다. 그렇지. 아빠가 다 먹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와 진짜 다 먹었어. 대박. 이 새로 나온 제육볶음은 한번 먹어볼게요. 나 제육덮밥 진짜 좋아하잖아. 안 먹게? 와 대박이다. 나 줘. 응? 나 줘. 만두가 생기쳤나 봐. 그니까. 아니, 만두 그냥 하나 했는데. 나가냐? 그건 너 제일 줄걸? 금방 먹지. 아빠 저기 봐봐. 옆에, 왼쪽 봐봐.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고 사장님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안 먹지? 대박이다 아빠. 와
아빠 오늘 점심 굶었어? 아빠 굶은 사람이 순대 굳이 가지 군대밥 튀겨서 주자. 응? 와. 와, 여러분. 진짜 아빠도 너무 대단하신 게 순대하고 떡볶이 지금 거의 다 드시거든요? 대박이다, 대박. 와. 오. 양심 있어, 아빠는 저. 아니, 사람들이 아빠 진짜 잘 드신다고. 아빠 지인이고 뭐라는 줄 알아? 뭐? 너하고 누가 많이 먹나는 얘기해보래. 밥은 줘, 아빠가 솔직히. 응. 면은 이겨. 면은 이긴다고? 많이 먹는 건 진짜 지금 빨리 먹어. 아, 빨리 먹는 건 무조건 지지. 저랑 아빠랑 나이가 만약에 똑같았으면 나는 아마 명함도 못 내밀고 깽잉이었을 거야. 근데 왜 아빠 너무 많이 먹는다고 부적깽을 많이 먹으려나? 부적깽을 맞았다고? 그럼. 할머니가 밥을 살려 가져오는 거야. 그때는 이제 아궁이에다라고 그랬어, 아궁이에다. 아빠가 힘줬어. 부지깽이라는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부대찌개가 아니라 부지깽이? 부지깽이가 뭔 줄 알아? 아빠, 난 부대찌개로 맞았다는 줄 알았잖아. 부대찌개로. 와, 솔직히 잔치국수만 해도 내가 봤을 때 1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 안에 기골도 안 봐. 와, 진짜. 나. 야. 저거 이러다가 만족되겠어, 아빠, 만족. 아빠, 이거 봐봐라. 야. 아니, 보여줄게, 봐봐. 아,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야. 아빠 하나 먹었잖아. 진짜. 아, 미안해, 죄송해요. 10인분 같은 3인분 시켜서 먹고, 떡순티 중에서 떡볶이랑 순대는 다 먹고, 이 야채는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 떡먹어야지. 진짜 제가 아빠한테 KO 당한 날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무슨 씨. 그러면 다음에 또 맛있는 공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 뿅. 아, 아까 이거 결제하시고. 아니, 누가. 누가요? 누가요? 아빠가? 진짜요? 아빠. 아빠 사랑해. 오늘은 아빠가 사줘서 더 맛있지롱.